저는 내게 일절로 하실 거야. 언제나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 나의 꽃이야. 나의 꽃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JJ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고 대기 고 대기 감이 오십니까? 고 대기 바로 고대기입니다. 기적의 아이돌 JJ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더블S 샤이니 고대기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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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don't know me either. You're in full blossom. Just hold me tight. What?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봄이야. 계속 피어나니까 감당해. 어떻게 나 계속 내가 아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 세상에 JBJ랑 방송을 하다니 이런 날이 오다니 저 진짜 꿈만 같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신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딱 오늘만 보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JBJ가 K쇼핑에서 쇼호스트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할 텐데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옆에서 제 후배 쇼호스트를 맡아준 네. 우리 현빈 씨 먼저 소개해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BJ의 권현빈입니다. 와, 네, 와, 오늘 진짜 맡은 임무가 막중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옆에 켄타 씨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JBJ 큐티섹시 켄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동한 씨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JBJ의 왜 멈췄어요? 오, 서프라이즈다. 고대기 신 김동환입니다. 와. 아니 뭘 해도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는 나의 꽃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꽃이 되고 싶은 오늘 고대기 여사로 오늘 출연했고요. 네. 방송 때 JBJ와 함께 더블S 샤이니도 오늘 예쁜 헤어스타일 고객님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언니도 이렇게 신났던 방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아. 저희 1년 넘게 방송했는데 저렇게 웃는 모습을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요거 더블S 샤이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빈 씨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네. 요거 보여주신다면서요. 제가 준비해온 게 또 있죠. 준비 많이 했어. 네. 바로 더블S 샤이니 네. 1200억 판매 돌파했습니다. 야. 와! 이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JBJ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다음 장. K쇼핑 1등 미용기기 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1등. K쇼핑 1등 고데기예요. 와! 1등. 역시. 와. 네. 자, 다음 장 기대되는데요. 가다. 수수께끼 같아. 판매 돌파 패키지 특별 구성. 네. 아이돌 고데기입니다. 와, 아이돌 고데기. 이렇게 고데기를 몇 개 드린다고요? 3개. 3개 드립니다, 여러분. 3개. 오늘 3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단 한 번의 방송이고요. 마지막 장은 하이라이트죠. 아, 네, 준비되셨어요? 떨려요. 떨리는데요. 떨려요. 자, 여러분. 떨리는데요. 좀 파격적인데. 보여주세요. 네. 바로 오직 단 한 번 최초 이 방송 영원히 이 구성, 이 가격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JBJ가 K쇼핑과 함께 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구성이고요. 특별히 만들어낸 가격이에요. 근데 뭐 가격이 더 올라가도 JBJ를 더 봤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아쉬운 건 딱 오늘 한 번, 단 한 번의 방송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1등하는 고데기잖아요. K쇼핑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고데기인데 그렇죠. 일단은 좋은 게요. 선이 없어요. 가볍고 선이 없고 딱 잡았을 때 느낌 좋고 그래서 우리 현빈 씨가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던데 또 준비하신 게 있대요. 우선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아름다워요. 색감이 예쁘다.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옷이랑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 어울린다. 그런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 그리고 일단 여기 곡선 보이시죠? 야, 곡선. 아, 디테일 있어. 막 잡았을 때 네, 이 그립감이라 표현해야 되나? 아름답습니다. 네. 딱 잡았을 때 편안한 느낌. 네, 너무 편안해요. 편하겠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말 편리하고 네,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 네. 평소에 외출할 때 네. 뭐 뒷주머니에 살짝 넣어놔도 아 진짜로 진짜로요? 어, 이렇게 네. 넣어놔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티가 나요. 야, 그러네요. 퍼펙트예요. 네. 그래서 어? 어, 오랜만이에요. 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어, 오랜만이네. 머리가 좀 밋밋하다 싶으면 싹 꺼내서. 오, 그렇죠. 머리 해시고. 야, 볼륨이 왜 이렇게 죽었어? 이러면서. 딱. 그쵸. 볼륨 딱 얘기를 말씀드려주고. 해줄 수 있는구나. 아.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네, 다시 일이어서? 넣어놨어요. 근데 티도 안 나고. 아니, 우리 때는 그 네. 오빠가 여기 도끼비셨는데 요즘은 이 고데기네요. 아, 진보했죠. 언니, 네. 요즘엔 잘 몰라요, 그런 거. 우리 진짜 여기에서 또 나이가 나옵니다. 네, 본론적으로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고데기 보셨죠? 무선이에요. 그래서 들고 다니시면서 편하게 하시고 우리 JBJ도 차에서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스타일링을. 어, 우리 JBJ 멤버분들이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네. 켄타씨 어, 직접 보여 손재주가 거예요?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보여주세요.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와, 저, 직접 하는, 저 너무 기대돼요. 네, 저 안무에 이렇게 길어요. 눈이 없어졌네. 네, 눈이 없어졌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야. 켄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염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손상이 많이 되면은 스타일 잡기가 그렇죠.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양손 잡았어요. 어, 이게 포인트예요, 양손으로. 어, 앞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줬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하고 있는 것도 그럼, 너무 귀여워요. 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바로 옆으로, 옆으로 아~ 이렇게. 와. 살짝 이렇게. 살짝 볼륨 살아났죠, 앞부분에. 네. 그리고 사라졌던 눈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 갖고 다니시면서 차 안에서 우리 이동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쓰기에는 그래서 이제 아이돌 연예인 고데기라는 게 우리 셀럽분들이 이걸 많이 쓰세요. 진짜 그러니까 밥을 때 꼭 샵에 가서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지만 아이돌들은 머리 손질을 스스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 모발이 멋게 도는 것 봐. 훨씬 봉긋해졌죠. 네. 그러니까 켄타 형처럼 네, 탈색 모이신 분들은 더욱더 컬이 생동감 있게 연출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살짝 볼륨 중 옆으로 살짝 돌아봐 주시면 확실히 보이죠. 차이도 너무 트여 어때요? 보이죠. 뒷모습까지도 어머 훨씬 아름다워졌어요. 뒤에는 네. 가르마 부분 약간 빗질만 해줘서 이렇게 정돈만 해도 볼륨감이 확 살아나잖아요. 아유 귀여워. 진짜 갈색 많이 해가지고 약간 그 머리가 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맞아요. 머리인데 모발 손상. 약간 이게 그 세라믹 코팅 있죠. 너무 골드 다이아몬드. 네, 골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너무 야 모르는 게 없어.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저 동한 씨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야심차게 오늘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저한테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제가 사실 이제. 네. 쉬는 날이나 이제 쉬는 날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드라이를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뒷머리나 이런 데가 이제 너무 혼자 힘든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손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그치. 하니까. 드라이 없어도 되고. 네, 그쵸. 엄청 편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딱 요 정도 남자들 머리가 기르기가 좀 애매하면서 그쵸? 펌하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 쓰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돌 분들은 살짝 앞머리 이렇게 가리는 스타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 고데기나 뭐 이런 스타일링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편리하게 해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아니 여기 잡는 거 딱 보면은 느낌이 머리 해본 솜씨야. 그러니까. 살짝 어디를 볼륨을 살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오, 요 부분에 이렇게. 볼륨감이 확실히 살아났네요, 진짜. 아니, 살짝 이렇게 앞에만 힘줬고 이렇게 가르마 부분 살짝 만져줬는데도 너무 느낌이 틀리다. 어머, 네. 어머.
와. 아니 얼굴 자체가 되게 화사해진 느낌이 들어요. 조명이 하나 더 생긴 느낌도 들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네요. 아니 본인 스스로 너무 만족해한대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쵸. 오늘 가장 행복해 보이는 우리 희경 언니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JBJ 왜 세대 주는지 알아요? 왜요? 왜요? 엄마 주라고. 5월 가정의 달. 엄마 주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여기 지금 다 구매하고 싶어지면 난리 난데 여기 언니 주고 매니저 언니 주고 세 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말았던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이렇게 나와요 머리가. 와 김밥 같지 않아요? 제가 김밥 정도 해줄게. 자 저는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하지만 고데기가 머리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 한 번 더 얘기하죠. 엄마한테 선물하세요. 네. 여자친구만 챙겨주지 말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앞머리나 뭐 단발머리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이렇게 양손 사용이 가능해요. 저희가 1,200억을 팔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사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쵸. 너무 가볍고 찍찍이 많은 정도의 그 정도의 기술력만 있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환호의 박수 기다리면 쉬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아니 저런 근육을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장난 아니죠? 머리 완전 빵빵해졌다. 와. 풍선처럼. 아니 뒤통수가 자라난 느낌이다. 볼륨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JBJ들 아니 우리 팬분들 우리 10대분들은 요거 갖고 다니시면서 사물함 넣어놨다가 우리 오빠들 만나기 전에 앞머리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자, 아니 항상 헤어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요즘 앞머리 때문에. 앞머리만 써도 이게 본전 생각이 안 나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띵. 어머 보이시죠? 어머 아니 요렇게 하고 오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정말 하루 종일 이걸 할. 우리 JBJ님이랑 있으니까 네. 저도 갑자기 10대 때 막 파란 풍선 흔들던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와. 야. 자 아니 저러고 오셨어요 오늘. 와. 저 머리로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와. 이 고데기 하나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와. 신기하죠. 미용실 갔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시간 얼마 안 걸렸잖아요. 네. 앞모습 그 보시면 돼요 고객님. 그리고 이게 무선이니까 와, 편하게 네. 쓰실 수 있는데 이걸 이 가격에 3대. 이거는 우리 JBJ 덕이니까 오늘은 꼭 하세요. 놓치지 말고. 저희가 네. 특별히 JBJ 덕분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호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호강하시는 겁니다. 단 한 번 딱 오늘만 보실 수 있는 방송으로 보여드리는데 자 저희가 주문 전화 받기 전에요. 우리 또 JBJ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교를 보여주신다고. 와. 현미 씨가 진짜 힘들어했는데 준비해오신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애교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이 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하. 아, 머래도 멋있죠? 전화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네. 전화 빨리 주시고요. 우리 켄타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더블 S 샤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역시 큐티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켄타 씨답게 네 애교 있는 모습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동환 씨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요. 네. 기대가 된다. 이 무선 고데기 안 사면 동환이 똑당해. 똑당해. 역시 막내답죠. 네. 아마 동환 씨 덕분에 한 200콜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딱 오늘만 보실 수가 있어요. 방송은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단 한 번의 방송 JBJ와 함께하는 특급 방송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 싸증나 진짜. 미안해 도수아 늦었어. 내가 늦었어.
아 미안해 나 일본에서 열심히 왔어. 아 싸잖아. 달려왔어. 뭐라는 거야 오빠 서울 살잖아. 아니 나 서울 살잖아. 아니 나 일본에서 열심히 왔어. 맛보고 살잖아. 아니야. 맛보고 살잖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나 일본에서 열심히 진짜. 왔다고. 기분 나빠? 오빠 맨날 그런 식이지. 미안해. 오빠 맨날 거짓말을. 아니야. 나는 거짓말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 안 해. 이게 뭔데? 이게 WS 샤이니 고데기야. 뭐라고? WS 샤이니 고데기 그 유명함. 정말? 받아줘. 이게 좋아? 응. 서봐. 오케이. 너무 좋다. 좋지. 기분 좋지. 아 좋아 좋아. 그지. 이제 오빠 필요 없어. 난 이건 말씀드려. 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마한 쇼핑백 혹은 여기 옆에 가방 가방 클러치 같은 거 클러치에도 네 무리 없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렇게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JBJ 여러분들은 직접 스타일링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머리 스타일을 해야 예쁜 머리가 나오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켄타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댄스팀 할 때도 그렇고 본인 머리도 직접 하고 그 친구들 머리도 같이 해주셨다면서요. 네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그 다른 그 고데기보다 너무 쉽게 그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이쁘고 그리고 저처럼 많이 탈색한 머리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전혀 상해 보이지 않아요.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발 그러니까. 윤기가 나요. 저렇게 탈색 머리에서 윤기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죠. 맞아요. 세라믹 코팅 때문에. 맞아 맞아. 아, 조만간에 JBJ 샵 내시겠어요. 아, 아니 살롱 내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열심히 써보시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동한 씨도 아까 전에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던데. 아, 네. 아니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그러니까요. 머리 많이 만져봤어. 제가 탈색을 또 많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고데기는 하면은 머리가 많이 뭉쳐요. 그치. 근데 이거는 고데기에 빛까지 달려있으니까 드라이 효과가 그렇죠. 일석이조입니다. 그치. 드라이랑 빛을 같이 쓰는 효과를 네. 요거한대로 느껴보고 우리 박수 한번 줘야 돼. 와. 고데기랑 빛이랑 붙었대잖아. 지금 이렇게 오신 분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JBJ 여러분들께서 이 K쇼핑에서 쇼호스트로 데뷔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방송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쉬운 건 딱 한 번의 방송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 오늘만 볼 수 있다는 거. 아쉽다. 고데기 세대를 오늘 6만 5천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Yeah, yeah, don't lie. 너가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에 I'm alive. 미로왕 같이 날 이끌어준 건 너야, right? Yeah, right. 내 목소리가 변하길 바래 너의 키스가 또 마음 안에 넌 상상해 내가 만들게 꿈꾸는 포기가 나 가능하게 넌 걱정 마 끌리는 대로 믿고 나를 따라와 숨막힐 듯한 feel 네, 팬들의 꿈으로 탄생한 바로 그 그룹이죠. JBJ를 KT그룹의 쇼핑 채널 K쇼핑에서 지금 쇼호스트 데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저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보다 훨씬 낫네요. 아니, 스튜디오 자체도 환해지고 밝아지는 이런 느낌 드실 텐데 저희가 이 고데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써보고 근데 너무 잘 되고 너무 가볍고 가장 큰 장점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되게 갖고 다니기 무선이니까 네 무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주머니 속에 혹은 바지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요. 사이즈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티도 안 나잖아요. 딱 넣고 제가 봤을 때 핏이 뭐 망가졌나요? 아니요. 네.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갖고 다니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객님 머리 해드릴게요. 아 진짜 갑자기 우리 고객님들 텔레비전 앞에 와 있을 것 같아. 머리 해주는 줄 알고 이렇게 와 있을 것 같아. 눈이 이만큼 커지셨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휴대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하게 써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아이돌이잖아요. 차에서 스타일링 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켄타 씨가 네. 진짜 이거를 정말 열심히 써보셨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전에도 계속 스타일링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보여주세요. 머리 벌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켄타 씨 하는 거 직접 옆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어머 머리 머리 보세요. 네, 앞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손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들도 여기 앞머리가 많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가거나 볼륨이 살아나면 훨씬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두 손으로. 그러니까 쪼물쪼물 쪼물. 어, 그러니까 뜨겁지가 않고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는 놀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엄청 덜컹덜컹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제 한번 옆으로 싹 가면은 자, 이렇게 뺄 때도 아니, 아까 그렇게 놔뒀어도 되는데. 자, 저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 네. 자, 왜냐면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 이렇게 요렇게 오늘 요 작은 사이즈도 드리는데 요거 이렇게 애들 머리 학교 갈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뜸을 주셨다가 요거 그냥 말았던 방향 반대로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대로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 요거 옆쪽으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오늘 세 개 드리니까 나나 아들아나 자 우리 고객님 저는 팬의 마음으로 자 지금 거듭 강조하시고요. 엄마의 네. 마음으로 자 요렇게 머리 하시면 옆으로 약간 돌려주시면 괜찮죠? 요렇게 요렇게도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 근데 이거를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근데 이런 라인이 진짜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보통 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쓰면... 약간 뻗었을 때랑 네. 뒤에 했을 때랑 아까. 네. 오, 너무 달라 보이잖아. 훨씬 이제 너무 사네요. 어려운데. 이런 스타일도 예쁘다. 눈을 살짝 더 보이게 하는 스타일도 진짜 예쁜데요. 아니 이마 라인이 너무 예쁘다 우리 켄타 씨가. 그러니까. 아니 저희 둘째 아들하고 좀 닮았어요. 네, 현민 씨 얘기해 주세요. 네. 모델 일단 완벽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골대기랑 만나니까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재주 없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헤어스타일링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K쇼핑에서도 1등하는 임미용 기기잖아요. 네. 그래서 JBJ와 특별히 오늘 함께할 수가 있는 건데 동한 씨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실 거죠? 아니 동한 씨는 직접 머리를 해주신대요. 나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요? 오. 자 우리 자 우리 그 쉽지가 않은데. 미녀 PD님을 한번 어머 누구신가 했더니 어머 정미선 PD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머리가 길고 싶네요. 네. 정말 부럽다. 언제 우리 아이돌이 머리를 직접 이렇게 아니 우리 네. 미선 PD님 오늘 호강하시는 날이네. 아니 직접 해주신다고. 네 제가 사실 긴 머리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빗이 되니까 또 엉킨 방지로 빗 한 번에 딱 해주고. 아니 써본 사람은 저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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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알아.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네. 저기 원장님인 줄 아시겠죠? 아닙니다. 네, JBJ의 네, 동한 씨고요. 네. 여기 스태프분들이 눈빛 잘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네, 여성분들이 네. 어머, 시기와 질투로 지금 하는 눈빛인데 지금 다들. 여러분들 질투하지 마세요. 저 모델분은 지금 애 둘의 엄마고요. 자, 내일 모레 마흔이고요. 저희 K쇼핑의 미녀 PD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어, 잘했다. 야,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보세요. 지금 너무 잘했다. 잘 나왔다. 이렇게 저도 이제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와, 아니, 진짜 활동하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이렇게 스타일링 연습하셨대요? 근데 굳이 연습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워낙 컬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쉽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요거 세 개 다 드립니다. 요거는 JBJ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구성이고요. 네. 더블S 샤이니 고데기를 보여드립니다. K쇼핑 1등 고데기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등. 그런데 단 한 번의 방송입니다. 앞으로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JBJ의 아이돌 고데기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 고데기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현미 씨? 저희가 또 뷰티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필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는데 네,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확 끌렸습니다. 그래서 고데기를 선택을 해주셨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직접 써보시니까 켄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예전에 써봤을 때 너무 무거워서 갖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선이 있었으니까. 너무 가벼워서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거 써야겠어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요. 이거 다 쓰고 계시잖아요.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오늘이 네.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동한 씨는
원래도 이제 스타일링을 스스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문가예요. 계속 뒤통수가 머리가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하고 계시고.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사실 아 정말로 제가 뒤통수가 납작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켄타 형한테 맨날 네, 저는 제가 맨날 네, 뒤통수는 아, 제가 하기 힘들어요. 그런 기록. 네. 해달라 했는데 이제 켄타 형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왜냐? 이게 있으니까. 아, 이렇게 JBJ 여러분들께서 극찬해 주시는 오늘 더블 S 샤이니 고데기를요. 여러분들께 세 개 드립니다. 그래서 엄마 하나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 하나는 나 쓰고 하나는 뭐 내 동생 줘도 좋고요. 특급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특급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6만 5천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단 한 번에 최초이자 마지막 방송 K쇼핑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 고마워 모든 걸 다 가득한 Joyful Day 너의